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아우디 A7 55 TDI 쿼트로 스포츠 4G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5년 12월에 등록해 주신 2016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6만 8천km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쪽 네,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관리상태 좋아 보이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있고 컨디션도 살펴보시고 네, 측면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네요. 많이 티나지 않습니다. 앞쪽 제로 마쳤습니다. 7.01로 90% 이상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도어 쪽도 보시면 손잡이 쪽에 PPF 시공 되어 있고요. 네, 문콕도 보이지 않습니다.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 뒤쪽도 제로 마쳤습니다. 네, 뒤쪽 6.93으로 뒤쪽도 90% 가까이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네, 양쪽 다 깨짐 없고요. 스포일러 조작 가능하시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슈퍼옵틱 선팅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도 잘해주셨고요. 2열 폴딩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네요.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고요. 도어 쪽에 문콕 전혀 보이지 않고 사이드미러 컨디션 네, 양호합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네,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입니다.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68,539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뒤쪽에 어디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 핸들 열선,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앞쪽 보시면 뱅앤올루스 사운드 되어 있고요. HUD 작동 굉장히 잘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위쪽 네,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 앞쪽으로는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전방 카메라 있고요. 오토 스탑 버튼 있고 스포일러 조작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스타트 버튼도 있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넓습니다.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 오토 에어컨이고요. 보시면 수납 공간 컵홀더 이용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네,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 고스트도어 보고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보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엔진 쪽도 쭉 살펴볼게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뉴유 보이지 않습니다. 냉각수 적정량 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그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네,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네,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아우디 A7 55 TDI 쿼트로 스포츠 4G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